26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Then Joshua struck and killed the kings and hung them on five trees, and they were left hanging on the trees until evening. 네, 여기에서는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녁까지만 항상 나무에 매답니다.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은 시체를 땅에다 두지 말고 나무에다 매달도록 하며 그리고 해가 넘도록 다음날까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피로 물들게 더 피로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저녁 해질 때까지 여기에서도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On the trees until evening, 저녁 때까지만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시체를 내려서 그 나무에 더 이상 매달려 두면은 안 됩니다. 여기 struck 하면은 strike의 과거이면서 과거 분사입니다. 동맹파업으로 폐쇄 중인 strike의 뜻은 세게 치다, 부딪치다, 손이나 무기로 때리다, 공 등을 치다 그런 뜻 strike 뜻이지요. 2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At sunset, Joshua gave the order and they took them down from the trees and threw them into the cave where they had been hiding. At the mouth of the cave, they placed large rocks, which are there to this day. 그래서 해질 때에 여기서 분명히 그 해질 때가 되어서 sunset이면 해질 때를 말하지요. 그 여호수아가 해가 다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셨을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깜빡이고서 다음날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을 때는 죽여서 그 시체를 항상 해질 때까지만 이렇게 매달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만.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며칠씩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걸어도 너무 참 끔찍합니다. 항상 해질 때까지만, 그 아침부터 그 저녁 때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하고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실은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졌습니다. 그 숨었던 맥가닥 그 굴 안으로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큰 돌로 막은 그곳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시체가 그 안에 있고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함부로 오픈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겠지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at day Joshua took Makkedah. He put the city and its king to the sword and totally destroyed everyone in it. He left no survivors, and he did to the king of Makkedah as he had done to the king of Jericho. 이렇게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 왕도 그 왕을 쳐서 그 나무에다 매달고 여리고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성 밖으로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던져서 그에다가 돌로 쳐 죽이게 하였으면 돌무더기가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돌무더기로 그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을 돌로 쳐 죽여서 쌓은 것처럼 그 막게다 왕이 향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향한 것과 같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성 중에 그 성읍과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진멸하였다고 하시는 한 사람도 he left no survivors.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라헬이었던가요? 그런 여리고 성에서는 그 한 가족을 살려주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살릴 이유도 없었고 한 사람들 살림 없이 모두 다 죽였다고 전멸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대승
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Then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moved on from Makeda to Libna and attacked it.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제 림나하고 지금 또 싸우게 된 거네요.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e Lord also gave that city and its king into Israel's hand. The city and everyone in it Joshua put to the sword. He left no survivors there, and he did it to its king as he had done to the king of Jericho. 여기에서도 역시 그 립나 거기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향한 것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먼저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The Lord also gave that city and its king into Israel's hand. 이스라엘의 손에 맡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Lord also gave that city.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려움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